안녕하세요. 키움히어로즈 정상봉입니다.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되나, 또 어떻게 이 영상을 풀어나가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팬분들 마음이 누그러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편한 마음으로 리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좀 크고, 저희가 연패를 하는 동안 계속 좀 고구마스러운 타선에 집중한 걸 보였었어요. 그래서 팬분들도 좀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찬스에서 계속 범타로 이어지면서 좋은 흐름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투수들은 계속 호투를 하고 있었지만 넘어간 분위기 속에서 투수들도 한 점 한 점 실점을 하면서 승부가 계속 어렵게 가져가는 모습이 조금 뼈아팠던 것 같습니다. 양현 선수가 라모스 선수한테 맞은 홈런이 좀 뼈아팠는데, 저희가 라모스 선수의 약점을 바깥쪽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양현 선수는 바깥쪽을 잘 구사하는 선수였는데, 뭐 실투도 아니었고 바깥쪽에 완벽하게 제구된 투심이 연속으로 들어간 게 조금 문제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라모스 선수가 잘 걷어내면서 중요수 쪽 큰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좀 동점이 됐고, 이어진 여파가 역전까지 허용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이어졌던 점이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패 기간 동안 굉장히 좀 어려운 승부를 계속했어요. 근데 오늘 3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팅 중에 나왔던 얘기가, 아, 우리 그냥 정면으로 치자, 주눅 들지 말고 열심히 하고 계속 하던 대로 하자, 이 부분이 오늘 좀 대량 득점에 주요한 부분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도 데이터로 지금 저희 타구가 좋게 나오느냐, 이런 선수들의 질문들이 가장 많았고, 그 부분을 선수들한테 잘 설명을 해줬고, 탈 코치님께서도 정면으로 쳐보자, 계속 쳐보자,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 요구를 하셔서 똑같이 했어요. 정말 연패 기간 동안 친구랑 똑같이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분들도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 정면으로 칠 거고 좀 자신 있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께서 오늘 요키시 선수의 호투를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보셨을 텐데, 두 경기 연속 좋은 모습이었어요. 6이닝 무실점을 두 경기 연속 기록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선두 타자 출루 허용을 5번이나 선 타자 출루를 억제했고, 본인이 LG 타자들을 분석표를 보니까 작년에 좀 부진을 했거든요. 체인지업이 좀 걸리는 느낌이 많이 들었대요. 그 부분을 혼자 학습을 하고 와서 자기는 오늘 슬라이더로 가고 싶다, 백도어 슬라이더를 좌타자한테도 우타자한테도 잘 활용하면서 상대 타자들을 적재적소에 범타로 막아내고 한 것이 오늘 요키 선수의 가장 큰 공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병욱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6주에서 8주 정도 이탈하게 되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퓨처스리그에서 2군 선수를 올리는 과정에서 변상원 선수가 가장 돋보였어요. 퓨처스리그에서 타율 4할 1푼 1리, OPS 985, 저희 구단에서도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선수였거든요. 오늘 첫 타석에서 무익선상 2루타를 멋지게 쳐냈죠. 팬분들께서 변상원 선수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SK를 상대로 투수들은 팀 방어율 1위, 팀 FIP 1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투수들은 SK 선수들을 상대할 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타격도 SK를 상대로 피안타율 2위, OPS 2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지난 시즌에 SK를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 중심에는 김하성 선수랑 이정우 선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SK 투수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타격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팬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시면 2연속 루징 시리즈를 벗어나서 이제 다시 윈 시리즈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수들을 무조건 실드 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좋았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실어주고, 그래야 저희가 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력 분석 내용을 이제 저희가 다 공개를 할 수 없어서 팬분들도 왜 졌는지 또 왜 이겼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궁금해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게 딥한 내용이 아니어서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이제 히어로즈 야구를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좀 보조적인 컨텐츠로 기획을 한 거니까 조금 예쁘게 봐주시고 지켜봐 주시면은, 또 촬영을 해 나가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SK 롯데전 맞이해서 선수들 다 잘 보조하고 코칭 스태프 감독님 잘 보조해서 꼭 6연승 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